믿고 찾을 수 있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달콤한 수박 많이 찾아주세요. 성큼 다가온 여름 힘차게 뻗어나간 줄기 아래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백일을 잡고 저희가 농사를 짓니다.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져요. 맑은 소리가 나는데요. 제가 따서 맛부터 보고 가시죠. 깜짝 나가죠. 원래 이게 좋은 거예요? 네. 소리 진짜 칼 대면 그냥 저희 수박 빵 나갑니다. 엄청 맛있어 보여요. 네, 정말 맛있죠. 향도 좋죠. 맛을 한번 보세요. 수박 과즙이 콸콸콸. 제가 수박 킬러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달아요. 맛있어요? 이게 흑수박이 단점이 이렇게 잘 갈라져요. 오늘도 저희 그래요? 매장에 돌아다니면서 살짝 했는데 세 개를 깨먹었어요. 이거 하나에 얼마죠? 하나에 뭐 한 7kg짜리는 21,000원 정도 하는데 벌써 한 세 개면은 얼마죠? 21만 아니요 잘못 계산했어요. 6만 원이 넘어가죠? 그렇죠.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수박 꼭지 잡고 이렇게 소비자분들께서 움직이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. 끊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하면은 거의 50%를 가까이 다운시켜서 팔아야 돼요. 꼭 소비자분들 꼭지 만지시면 안 돼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꽈치하고 싸움을 또 올 힘든데 작황도 안 좋은데 저녁 날씨 굉장히 추웠잖아요. 예쁘게 잘 자라줘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판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. 믿고 찾을 수 있는 저희 노콜푸드 생골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랍니다. 사장님들 거 수박만 사서 드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정말 맛있다고 기다려줬을 때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피로감이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씨 있는 수박은 골라내면서 드시잖아요. 그런데 씨 없는 수박은 씨 적은 수박, 작은 수박 하얗게 있어요. 하얗게 그거는 그냥 드셔도 되는 거예요. 한 6월 20일경 전후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. 저희 생골농협 수박 많이 찾아주시고요. 씨 없는 수박, 흑미수박 많이 드시고 올 여름 더위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달콤 시원한 수박에 더위도 안녕. 아이고 모기가. 신선한 로컬 푸드 샘골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만나보세요.